제가 지난 주말부터 약간 좀 장염 증상이 생긴 거예요. 근데 이 장염 증상이,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극도로 스트레스가 와가지고, 막, 몸이 막, 여기 가슴이 막 답답하면서 아픈 거예요. 막 가슴이 답답하면서 아프다가, 이게 이제, 신경성 통증이, 심장에만 간게 아니고 소화기에도 간 거예요. 소화기에도 가가지고 이게 엊그저께부터 계속 이게 장이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뭐를 잘못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제가 하루에도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엉덩이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어, 엉덩이가. 엄마, 엄마, 엉덩이가 뜨거워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노래가 되게 오랜만에 생각이 나는 거야.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제 잠들었어요. 어제 새벽에 잠들고 아침에 이제 약간 배가 아픈 것도 있고 사실 그리고 이렇게 연락이 하나 와가지고 제가 이제 PC를 좀 잠깐 모니터를 켤려니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좀 원래 좀더 자려고 했는데 깼어. 근데 그 깨어나는 순간 막 목에서 막 가슴에서 막 목으로 막 뭔가가 올라오는 거예요. 막 먹은 게 올라오는 거야. 그 제가 이제 원래 역류성 식도염은 좀 달고 살아가지고 한 번에 많이 못 먹거든요. 그래서 이한 번에 많이 못 먹으니까 좀 사실 그 전밤에 조금 약간 하도 입맛이 없어가지고 뭐를 먹었더니 그게 약간 좀 얹혔나봐요. 얹혀가지고 그 위산이 역류한 거예요. 그러니까 먹은 걸 토한 게 아니 토한 것보다는 제가 위산이 올라왔어요. 그 위산이 막 꼬무꼬무꼬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이게 이제 목을 넘어온 거야. 목을 넘어서 입까지 올라온 거예요. 그 위산이. 사실 그 위산을 사실 뱉어냈으면 보기 끔찍했을 거야. 근데 이제 사실 방에서 어디 안 나오려고 그냥 꿀꺽 삼켰거든요, 제가.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목이 막 타잖아요, 그 위산이 올라오면. 그것 때문에 사실 어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식욕이 없었어요. 하루 종일 식욕이 없어가지고. 근데 이제 저녁 스케줄을 가기 전에 밥을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막좀 약간 밥 조금 남은 거 하고 뭐 반찬들 조금 남은 거 하고 그냥 쫙그 그냥 팬에다 볶았어요. 근데 이제 팬에다 볶으니까 뭐 호박볶음, 스팸, 참치, 막 달걀 풀고 막그 정도 조합이 나왔어요. 그 정도 조합이 나왔는데 이게 뭔가 심심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이제 고추장을 좀 펐어요. 고추장을 펐는데 좀 스푼을 되게 크게 뜬 거야. 그래가지고 원래 한 이따만 해야 되는 고추장이 한 이따만하게 퍼진 거야. 그래서 이제 밥을 볶는데 막 시뻘개져. 막 시뻘개져서 이거 어떻게 먹어 하는데 이제 일단 입에서 먹었어요. 생각보다 맵지는 않은 거야. 생각보다 맵지는 않았는데 이제 출발 전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저는 바로 화장실로 직행했어요. 집에 오자마자.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이게 장이 계속 아프면 배에 힘이 더 들어가잖아요. 배에 힘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장이 오래 아프다 보면 허리가 아파요. 허리가 아프고 막 그래서 앞배 그리고 뒤 허리 막 이런 데서 이제 배하고 밑에 관략근 이렇게 힘을 다그 집중하다 보니까 최대한 안 쓰려고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몸이 피곤해져요. 막 쉽게 졸리고. 그래서 저 아까 저녁 스케줄 제가 가기 전에 저 잠깐 5분 낮잠 잤나? 그리고 지금 또
와서 사실 조금 쉴까 했는데, 그것도 방송을 안 키기도 좀뭐 그래가지고 좀 지금 이 뜨거운 차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. 일단은 이걸 마시면서 배를 좀 따시게 하려고. 어쨌든 오늘 좀 제대로 고생 좀 하고 있어요. 좀 제가 좀 약간 말하는 데 기운이 좀 없고, 좀 방송을 좀 일찍 끝냈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고 좀 봐주세요.